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요. 네.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어서 각방 쓰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대답입니다.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네, 남편이 꼴 보기 싫어갖고. 아, 어떻게 살지? 그러게요. 아, 어떻게 살지? 근데 왜 낭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요? 왜 낭비를 할까? 인생 낭비를 할까? 시간 낭비를 할까? 네. 인생 우리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금방인데 더군다나 부부 연을 맺었으면 네. 뭔가 남들처럼 그래도 토닥토닥 하더라도 네.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그죠? 한 집에서 자고 각방을 네. 쓰지 말고 네. 적어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부부 사이도 정으로 산다는 말들이 있고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네. 지금 세상은 자식 때문에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남들이 이제 제3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이제 아 그렇게 뭐 왜 살아? 헤어지면 그만이지. 근데 그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묻자를 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고 또 그래서 신이나 아니면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한 이불을 덮으면 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 인생을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지금 만약에 그러고 계시고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대접해서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할 부부가 만나서 정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나서 산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승에서 부부 연을 맺어서 그거를 그 왼수였던 거를 좀 풀고 살아라 해서 부부 연을 맺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승까지도 왜냐 부부 연을 맺어서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상하게 나는 이 사람하고 전생에 어떤 굴레라든가 인연의 굴레가 악연으로 맺어져서 아마 그랬으니까 아마 이유가 있겠죠. 만나지 말아야 할 부부가 만났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시기부터 어떤 아이가 태어나부터 자식이 생기서부터 자식이 또 아이를 부부를 갈라놓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를 또 합을 붙여주는 애가 있고 아이가 부조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재산이 그냥 하락세를 치고 아빠가 되는 노릇이 없다든가 가세가 기울은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고 부부의 살격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살이요? 그렇죠. 예, 살이 꼈다든가 그래서 그래서 각자가 왜냐면 남편들은 사람들은 다 남의 탓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면 저 사람 고집이 세. 저 사람이 원래 폭력적이야. 저 사람은 주사가 심해. 내 말을 안 들어. 서로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굳이 아니면 남편보다 큰 그릇이라면 남편을 내가 안아해도 내가 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여자로서 남편한테 무조건 당기려고 하고 무조건 남편한테 의지하려고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보통도 지금 50대, 60대들도 연애나 아니면 중매반, 연애반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애한 분들이 뭐 연애 그런 데서 안 싸우고 이혼 안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 사주가 어떤지 우리 부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다른 아니에요.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바람 피고 왜 바람을 필까? 왜 주사를 부릴까? 왜 저 사람은 왜 말을 안 할까? 왜 나한테만 그렇지? 왜 답답해 할까? 왜 내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믿으면 답답할까?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 없지. 이유 없는 공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를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남편이나 나나 곰곰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집이 좁혀질 것 같으면 이왕이자 1년을 살아도 어차피 부부를 맺어진 이상 아이까지 생긴 이상 이왕이면 또 건설적으로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미련하게 네. 그냥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네. 한번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알고 가면 아마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나아지죠. 정말로 나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 오셨어요. 네. 결혼한 지 조금 오래된 근데 뭐 상담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을 잘 이렇게 다 보듬어 주셔서 보낸 후에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나면 안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또 그 분들 중에 네. 제가 몰랐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덕지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가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예, 몰라요. 정말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불 속에 살아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역시도 내 남편의 진실성이라 내 남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들한 상처들을 이런 것들이 무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고 뭐 전화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길 잘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질 이제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거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만 좁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 날도 많고 그 앞으로 살아야 할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럼요. 네. 근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불통들. 이번 콘텐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시청하시는 분들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